네, 안녕하세요. 한결의 이지혜라고 합니다.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그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과 그리고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받기 어려운 제안이다라는 말씀 자주 해주셨어요. 근데 혹시 그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인영 원내대표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예방을 바른미래당 갔을 때에도 그렇고 오늘 유성엽 원내대표님이 예방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개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개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될수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,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 철회하고 사과라 얘는 거꾸로 된 얘기 아닌가요? 그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점거농성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팩스를 맞고 또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거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 요새는 하도 막 말을 바꿔서 하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이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국회에 등원하는 데 지장이 될까 해서 차라리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. 예, 국회 선진화법은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만든 법이거든요. 주관해가지고 그게 18대 국회 때 만든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고 국회에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. 저는 이렇게 말씀.